아니지. 그냥 먹어야겠다. 안녕하세요. 권기남입니다. 이 뉴스 보셨나요? 혹시 마트 바로 뛰어가셨던 분들 혹은 남양유업 가자 하고 바로 주식 구매하신 분들 없으시겠죠? 지난 4월 13일 오후에 우리나라 대표 식품기업 중 하나인 남양유업이 자사의 불가리스가 특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99.999%까지 사멸시키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77.8%까지 저감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의과학연구원 그리고 충북대 수의대 공중보건학연구실에서 개의 신장세포와 원숭이의 폐세포를 숙주세포로 연구와 실험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불가리스 제품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연구한 것이라며 굉장히 자랑을 했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남양유업의 주가가 급등했고요. 질병관리청과 관련 전문가 집단에서는 불가리스가 바이러스를 억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요, 그들 논리대로라면 알코올이 바이러스를 죽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소주를 한 잔씩 드세요 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소리야! 아마 심포지엄에서 발표하면서 자기들끼리도 엄청 어이없다면서 웃었을 거예요. 거기에 고급 인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어이가 없는 이유는 불가리스뿐만 아닌 모든 제품화된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은요, 균 자체가 살아서 직접적으로 바이러스를 만난다는 가정하에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긴 한데 중요한 건 그들이 살아서 바이러스를 직접 만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못 만나요. 제가 유산균은 젖산을 만들어내고 비피더스균은 젖산과 초산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해균을 죽인다고 말씀드렸죠. 균도 죽이기 때문에 직접 만난다면 당연히 바이러스도 죽이겠죠. 아 물론 못 죽일 수도 있지만 여튼 그걸 떠나서 불가리스가 그런 효과가 있었다면 수많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진작에 코로나 치료제가 되었을 것이고요.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 프로바이오틱스 엄청 많이 먹죠? 우리나라는 이미 코로나 청정국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번 발표가 어이가 없는 또 다른 이유는 해당 심포지엄에서 언급된 내용이 세포실험 결과였다는 것인데요. 세포실험은 식품업계에서도 그 결과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 매우 기초적인 실험이거든요. 불가리스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는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세포실험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의미가 없는 실험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건강기능식품은요,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으려면 세포실험, 동물실험,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이걸 인체적용시험이라고 하죠. 크게 이런 단계들을 거치는데 임상만 1상, 2상, 3상까지 하는 제약업계에서 보기엔 좀 가소로울 수 있겠지만 세포실험 끝나고 동물실험, 동물실험 끝나고 임상실험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일반 소비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수준보다 굉장히 어렵고요. 임상실험이 잘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기능성을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세포실험은 그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결과가 잘 나와도 아무도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러기에 발표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단계, 한마디로 말해봐야 의미 없는 말해 뭐의 단계인 것이죠. 만약에 불가리스가 세포, 동물, 임상 다 통과해서 면역이나 다른 기능성으로 식약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발효유가요 의약품까지 가기 힘들 것이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을 텐데 건강기능식품의 임상실험은 보통 표본이 100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요즘 만들어지는 코로나 백신들은 표본이 몇 명이죠? 수만, 수십만 명 단위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리스는 절대로 코로나 치료제가 될 수 없고요. 한마디로 넘사벽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 전 솔직히 남양유업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같이 연구를 진행한 연구기관들도 연구기관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발표해주면 안 되죠. 그런데 저는요, 이번 사건이 보도된 것과는 다르게 순수한 의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우리 언론들이 좀 과하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죠. 진짜로 자기들 불가리스를 좋은 쪽으로 연구해보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불가리스를 이용한 동물실험, 임상실험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식품회사지만 돈이 있으면 의약품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죠? 뭐 그런 마인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여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세포실험을 해야 동물실험, 동물실험을 해야 인체실험을 하기 때문에 세포실험 자체는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기초적인 연구결과를 심포지엄이나 언론을 통해 의도적으로 알려서 간접 마케팅을 했느니 주가를 조작했느니 등등의 의심과 의혹을 만들어낸 것은 올바르지 못했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한 번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가 하루 만에 불가리스가 코로나를 억제한다는 것을 두고 식품 광고법 위반인지 아닌지 검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물론 건기남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이미 현명한 소비자이시거나 현명한 소비자가 되실 분들이라서 걱정 안 해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